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일화입니다. 거대한 종교 권력인 로마 가톨릭, 교황과 맞서 싸우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도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전쟁과도 같았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교황의 사람들의 위협 갈수록 더 높아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루터도 점점 지쳐갑니다.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되고 나중에는 절망과 좌절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마음이 그러면 얼굴의 표정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것이 그대로 비춰졌나 봅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왜? 누구 죽었어? 예,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자 아내가 정색을 하고 루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만약에 그분이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표정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낙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 보여요. 아,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렸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 앞을 향해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전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좌절과 절망에서도 이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의 선지자 450명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마감했습니다. 가히 이것은요, 대첩과도 같습니다. 갈멜 대첩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위대한 승리 바로 직후에 왕비 이세벨이 가랑가랑하고 표독스럽게 협박을 하지요. 내일 이맘쯤에 네가 죽인 450명의 바알 선지자처럼 네 목이 달아나지 않는다면 내가 신들에게 저주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네 목을 따고야 말리라. 말로만 협박이 아닙니다. 이세벨은요, 이방 땅에서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온 왕비가 아닙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알 숭배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 그것도 가장 바알을 극심하게 숭배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바알의 제사장이 됐어요.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아버지 왕, 그 딸인 공주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와서 바알을 퍼뜨리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앞장서서 그렇게 몰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실한 계획이고 내일 내가 너를 공개 처형하리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걸어다니는 시체와도 같은 이 엘리야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에 엘리야가 흔들려 버려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꿈꾸면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마치 바이올린의 줄을 끝까지 그냥 팽팽하게 당겨 놓은 것과 같은 것이 엘리야의 매일의 전쟁과도 같은 삶이었던 겁니다. 아, 연주가 잠깐 끝나면 이걸 좀 풀어놓고 해줘야 하는데 이거 계속 팡팡하게 당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이세벨이 협박을 하니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 아,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끝까지 당겨놓고 풀지 않은 현이 결국 뚝 하고 끊어지는 것처럼 이 엘리야의 마음이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괴로우면 눈물 흘리고 기쁘면 웃고 아프면 병들어 눕는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기에 그 능력 힘입어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절과 절망의 깊은 심연에 빠져들어가니까 당장에 여러분, 야, 저 엘리야 맞나? 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황당한 모습을 보여요.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남왕국 유다의 그것도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도망쳐 피신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 사명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쳐 가버린 그러한 실패자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4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낙심한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 이 무너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나는 더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자살은 안 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가지고 빨리 천국 데려가 주시어서 이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나 이제 좀 피하게 해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자기의 깊은 비하, 자기 비하가 지금 그의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한마디로 나는 못난 놈입니다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구슬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이건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 나는 이 땅에 오게 되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나는 귀한 존재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뭡니까? 자기 능력에 근거한 겁니다. 환경에 근거했고 조건에 근거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배웠어.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야. 이 자신감은요, 위기 상황이나 현실의 벽에 딱 직면을 해버리면 작동 불능 상태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한계 가운데에 허덕이면서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자기 비하에 사로잡힌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을 뜯어보면요, 그 뭡니까? 지금까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은근한 마음, 그 영적인 승리도, 그 지금까지의 모든 업적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 담겨 있는 모습.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부지깽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면 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세벨의 협박이라고 하는 거의 절대적 위기 상황과 현실의 벽에 막혀버리니까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주변에 종종 보잖아요. 돈 있습니다. 명예, 명성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듯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와,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신데 우울증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 끊고 역설적으로 그 10대 딸이 그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가 됐더라. 그 신문 발표 나지 않았습니까? 아, 참, 그 따님이 그 돈을 받고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그럼 반면에 하나님께 나의 근거를 둔 건강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위기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얼마든지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인생이 괴로워도,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그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셔.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 건강한 자존심을 뛰어넘은 자존감. 그죠? 헷갈릴 뻔했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조건에서 기어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근거를 두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감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거룩하고 당당하고 건강한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안 무너져요. 엘리야, 나는 못난 놈입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자기 비하와 이 합당하지 못한 부르짖음, 이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그 순간순간에 짧은 소견과 짧은 지식과 우리의 정제되지 않은 감정에 의하여 막 그냥 쏟아내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능력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 응답 자체가 우리의 저주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황당하고도 연약한 자기 비하와 그 열등감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실패와 낙심에 의한 그 토해내는 그 비참한 비명과도 같은 말들, 이걸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진짜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하고 이 홍콩의 연구팀이요 같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의학 연구였어요. 그 결과 여러분, 나이 들고 노화가 찾아오는 거 그 싫으시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노화가 막 나타나는 이 노화를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외로움 이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노화가 무려 2년 가까이 남들보다, 그러니까 생체 시기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그러한 문제가 또 생기는데, 알츠하이머, 이 치매, 당뇨병, 심장병,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외로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보다요, 이게 월등히 높더라는 것입니다. 월등히. 이 외로움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힘이라는 거죠. 미국에
노화, 국립 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NIH라고. 여기 의하면요, 심지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야, 대단합니다, 이거. 담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까? 담배 하루에 15개비를 줄담배로 그냥 뻑뻑뻑뻑 뿜어대는 사람보다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훨씬 나쁘다.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사항이 뭡니까?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친구가 많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팍 늙어버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빨리 떠나게 만들고.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도 깊은 고독과 외로움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 이 외로움, 고독함. 그러니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확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외로움의 늪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세요. 먼저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그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김경일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15분 동안 스피치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아,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불가리아의 독재자, 그 백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차우세스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불가리아 내에 있는 모든 고아원들, 한 10만 명의 아이들이 수용이 돼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명령을 내리기를 관계자들에게 절대로 안아주지 말아라. 얼러주지 말아라. 왜요? 어른들이 균이 있는 그러한 손, 몸으로 접촉을 하면 이 전염병이 옮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래서 그때부터 신생아, 버려진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고아원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에게 아무도 안아주지도 못하고 아무도 얼러주지도 못하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4살, 5살 때 미국으로 많이 입양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나중을 추적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요, 친족 살해를 한 비율이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입양되고 정상적인 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고, 형제들을요 구타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해를 입힌, 뭐 이 시력을 상실한다든지 이러한 굉장히 심각한 상해를 입힌 케이스도 월등히 높고, 반려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한 비율도 너무너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대량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 외로움,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는 것.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요즘 엄마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냥 서구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애들 저 방에다가 이렇게 그 갓난 애기들을 요람에다 이렇게 눕혀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혼자 따로 재우고 하는 것이,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정서와 이 감정적인 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독일의 신부님 한 분이, 이게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던 건데 한국에 와가지고 오래전에, 야, 대한민국, 조선이죠, 조선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애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았다가, 할머니가 안았다가, 엄마가 안았다가, 누나가 안았다가, 지나가던 옆집 아줌마가 애기 좀 줘봐요 그러면서 안아가지고 또 자기 젖까지 먹이네? 뭐 이러면서 애들 발이 땅에 닿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경일 박사님의 친구 심리학자 외국인들이 말하기를, 야, 너희 한국은 지금 범죄가 일어난다 해도 우리 서구보다는 월등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낮아. 왜냐하면 너희는 아이들을
업어서 키우고 안아서 물고 빨고 하면서 키우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요 애들을 한번 안아주시고 이 부부끼리도 에이 우리가 남사스럽게 뭐 이게 하지 말고 오늘 좀 그냥 딱 허그도 해주시고 그럴 때 이 따뜻함, 정서적인 치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떡과 물을 먹여주십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가 되어버렸거든요. 우상 숭배에 가득하니까 홀로 고독하게 싸워야 하는 선지자가 어디서 제대로 먹기나 하지 못한 거죠. 영양상태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쳐버리고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니 육체까지도 연약하니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쉬게 함을 통해 가지고 영육간의 회복을 가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잖아요. 이 육체적으로도 채워져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니까 너무 배고파하고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게 없어 하는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그들에게 다 배불리 먹이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베드로 찾아가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주실 때도 제일 처음에 뭐 하십니까? 물고기 수풀에 구워가지고 먹자 이 먹여주시고 나서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시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배고픈 건 내 알 바 아니야. 너희는 그냥 말씀만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세상의 궁핍함과 아픔과 필요를 그래서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죠. 돕고 함께 해주는 것.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교회도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 가지고 선행을 베풀고 지역사회 경로당과 뭐 이렇게 그런 곳에 매달마다 있던 지원하고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쌀 그리고 라면 이렇게 지원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뭐 하였던 우리가 이것저것 크고 작은 그러한 이 도시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하는 거 이렇게 따져보니까 1년에 한 1억이 넘는 것 같아요. 1년에 매년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게 다 성도님들이 정말 콩나물 팔아가지고 힘들게 헌금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예물인데 우리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자선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지만 복음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영육 간에 변화를 일으키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주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결국 홀리스틱, 이 통전적인 전체적인 그 복음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바로 그러한 이 영과 육의 회복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좌절과 절망이요 지금 너무 깊습니다. 너무 깊어요. 아직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요 좌절과 절망의 심연에서 빠져나오게 하고자 행동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호렙산. 그 옛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요 율법의 아버지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율법을 받았고 주의 임재 앞에 서 있고 사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 그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엘리야에게도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회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서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갔다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35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 남자의 속도면 열흘이면 갑니다. 근데 40일이 걸렸어요. 네 배가 걸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압니까? 엘리야가 지금도 녹지가 흔해가지고 처져 있구나. 마음이 따라주질 못하는구나. 회복이 다 안 됐구나. 무기력하구나. 도착해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답답하실 정도로 엘리야가 여전히 쭉 쳐져가지고 굴에 들어가 웅크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IT 산업의 총아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네루라는 이 IT 산업계의 반짝반짝한 그러한 회사들이 그곳에 군집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요, 채용을 할 때 이미 다 돼 있는 사람들 채용하는 것, 뭐 그런 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대학교에, 유수한 대학교에 반짝반짝 머리가 팽팽 도는 그 20대 초반에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미리 스카웃을 해놓습니다. 딱 연결을 다 해놔요. 그랬다가 졸업 땡 하면 입사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을 그냥 듭 그냥 뭐 연봉은 엄청나게 주죠. 그렇지만 그 연봉에 걸맞게 그냥 일을요 바가지로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노동 강도가 많거든요. 우리는 뭐 점심때 같이 우 몰려가가지고 음식 먹고 한 시간 후에 같이 우 들어오고 커피 한잔 여유있게 마시고,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따로 없어요. 때로는 그냥 자기가 샌드위치 싸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먹고는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길어야 30분. 그것도 이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미국의 회사 생활인데 이 젊은이들을 그냥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일을 막 부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몇 년 지나가면서 아이디어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이제 바닥을 칠 때쯤 되면 해고를 딱딱딱 해버려요. 미국의 해고가 쉽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USB 다 뽑아버리고 컴퓨터 딱 치워버리면 그걸로 땡! 그리고 요만한 박스 하나 들고 회사 끝! 그러면 그 자리를 누구를 채웁니까? 그러면 또다시 그 파릇파릇하고 머리 잘 돌고 아이디어가 그냥 반짝반짝한 그 젊은 아이들을 또 그 자리에 채워놓고 그렇게 돌리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기업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과 능력, 이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썼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나고자입니다. 이건 버리는 카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써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그냥 어부 생활로 다시 회귀했던 베드로를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다시 사명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도로 다시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허덕이고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주저앉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힘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다시 써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아주 스펙터클해 보입니다. 보세요. 11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함께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바람 즉 폭풍입니다. 막 온 산을 뒤집어 흔드는 폭풍, 불, 지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욥을 막 공격하던 그러한 세 친구들 앞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람과 함께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불이 확 임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동안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일해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이 가시적이고 기적적인 현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지금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갈멜 대첩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단 위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걸 본 모든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쳤지만 여러분 그게 오래가던가요? 아니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 갈멜 대첩의 승리 요 바로 직후에 이세벨이 딱 한마디 하니까 전세가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역사는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 자신의 진정한 회복 역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알려주고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즉 말씀 이걸로 임해 주시는 겁니다. 불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로. 이후에 엘리야는 그 말씀 때문에 회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사명의 길을 힘차게 전진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감동 좀 안 와닿아요. 영어가 더 나아요. God breathed.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그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바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또한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람을 회복시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꽉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말씀에 초점 맞추게 못하는, 자꾸 방해하는, 그러니까 이단도 자꾸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자꾸 섞어가지고 인간의 거짓된 말들, 그래가지고는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미혹합니다. 결국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나의 십자가야. 근데 이분에게 정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남편입니다.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또 교회도 몇 번 나갔겠죠.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 나가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 손만 안 될 뿐이지 완전히 인격 말살입니다. 이 남편이 어렸을 때요,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성격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가 하여튼 술을 좋아했는데 술만 마시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시면 오히려 그냥 안 하던 말,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면서 막 끌어안고 막 수염으로 비벼대가지고 애들이 막 아 이러면서도 막 좋아가지고 깔깔깔 웃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술 마시고 들어오면은 애들을 자는 애 다 깨워가지고 일렬로 딱 세워서 그때부터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란 애들이 이 정상적인 인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파탄이 나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래요. 독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남편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신앙도 없고 성격도 그렇고. 얘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를 철저하게 데려나가고 말씀을 암송케 하고 오하나도 시키고 하여튼 금요철야까지 다 데리고 나가고, 얘도 또 하여튼 그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빠는 또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애 앞에서 막 이 집사님에게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욕을 해요. 막. 심지어는요, 새벽 5시에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 남편 아침 출근할 때 미리 따뜻하게 밥을 다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덮어씌우고 이제 새벽 기도를 5시에 나가려고 하면 억지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는요, 눈 비비면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욕을 해요. 네가 새벽 기도 가면 뭐가 나오냐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벌써 10번 넘게 이혼을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매달립니다. 근데요, 이 기도도 때로는 그냥 내 감정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내 한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돌고 도는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은 쏟아냈지만 조금의 시간이 또 지나고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마음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그런데요, 변화의 전기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말씀입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능력의 말씀이 이 집사님을 붙들어주니까 그때부터는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해도, 뭐라고 욕을 해도 든든하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예요. 심지어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요, 이건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기반이 튼튼하게 반석과 같이 세워지고 그 위에 기도도 쌓여져서 이 진짜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두 명인가 세 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막 열심히 내니까 이 아이들이 요즘에 여러분 주일학교들이 다 죽는다는데 이 두 명, 세 명이 열 명이 훨씬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교회 문 다시 열었을 때 안 보내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그런데 이 집사님 보세요. 다 전화하죠. 신방까지 하죠. 100% 출석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엄마들이 이 여자 왜 이러느냐, 이거. 막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자기의 자식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지금은 그 부서에 평교사가 되어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부장이 되는 거예요. 부장이 이제. 놀라운 변화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만 보면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구나. 아, 그것을 늘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의 깊은 심연에서 끄집어 내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좌절과 절망의 심연에서 빠져나와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엘리야처럼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왕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